2014년 3월에 국내 제비용 항공사 최초로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제주노선을 운영합니다.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발 국제선은 상해, 오사카, 광, 타이베이에서 오늘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큐슈의 방문 도시 후쿠오카에 취항한 것으로 6개 국제선 노선을 가진 명실상부한 대구시를 상징하는 항공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방에 사람이 살고 있고 지방에 하늘길을 열고 그 길을 따라서 지방의 힘이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말에 100만이었던 우리 대구공항이 이제 국제 노선을 8편의 정기 노선을 갖고 1일 1만 명 그리고 한 해 250만, 300만을 바라보는 공항으로 2, 3년 만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노선 지향 역시 최고의 서비스로 승객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저비용 항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은 가격이 싼 만큼 안전하다는 생각을 좀 덜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편견을 깨고 이에 항공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친절한 항공사로 제일 먼저 손꼽힐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대구국제공항은 2004년 KTX 개통으로 김포 노선이 폐지되고 국제선 개설도 정체되는 등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만 최근 괌, 타이베이, 오사카 등의 정기편이 잇따라 개설되었고 오늘 도쿄, 후쿠오카 신규 노선이 개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구의 하늘길이 정말 세계로 넓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까지 지금 후쿠오카 나리타 노선이 됨으로써 8개, 올 연말에는 홍콩과 세부 노선을 다시 지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 되면은 저희들이 10개의 국제 정기 노선을 갖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대구의 하늘길이 넓어지는 그런 기쁨을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공항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구공항의 어떤 활성화율은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더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주기장도 이렇게 확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사 내에 환경 개선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年9月1日、歴史的な TWA航空が、デグから東京、デグから福岡路線を出港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デグ京山北道というところは、隠れた魅力ある観光地がたくさんありますので、ぜひ日本の方々、訪問していただいて、楽しんで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